모두와 시를 나눠보았다. 그리고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았다. 지극히 평범한 내 글쓰기 실력을 평가받는 꼴이라니.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. 잘해주려고는 한다지만 내가 봐도 내 시는 다른 애들 시에 비하면 그냥 낙서 수준이다. 하긴 여기는 문예부니까. 나는 한숨을 쉬었다. 결국은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. 교실 맞은편에는 사유리와 모니카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. 내 눈은 유리와 나츠키에게 멈췄다. 둘은 조심스레 서로의 시를 교환했다. 조용히 시를 읽어내려가는데 표정이 바뀌는 게 눈에 보일 정도다. 나츠키는 답답해하며 눈썹을 찌푸리고 유리는 슬프게 미소를 짓는다. 단어 선택이 왜 이래? 에? 방금 무슨 말 하셨나요? 아무것도 아니야. 나츠키가 질렸다는 듯 한 손으로 시를 책상에 내려놓는다. 멋지네. 감사합니다. 나츠키 씨 건 귀엽네요. 귀여워? 혹시 상징적 표현을 아예 이해를 못한 거야? 이건 포기하는 감정에 대한 시야. 그게 어떻게 귀여울 수가 있는 거야? 저도 그건 알아요. 제 말은 그 표현 방식 말이에요. 전 그냥 좋은 말을 하려고 한 건데. 에?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야 할 만큼 못 썼다는 거야? 고마워. 하지만 별로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어.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. 내가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였다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어봤겠지. 그리고 너만 빼고 다 좋아했거든? 사유리가 좋아했어. 그리고 거미도.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에게 내 의견을 말해주지. 우선... 죄송해요.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제 문체를 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썼어요. 특별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거미 씨는 제 시도 좋아한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인상 깊은 시였다고도 말해줬어요. 나츠키가 갑자기 일어났다. 네가 새 멤버한테 관심 받는데 그렇게나 열중인 줄은 몰랐네, 유리. 에? 전 그런 게... 나츠키 씨야말로... 유리도 일어섰다. 거미 씨가 나츠키 씨 조언보다 제 조언을 더 좋아하셨다고 질투하시는 거 아니에요? 참나, 내 조언을 더 좋아했는지 네 조언을 더 좋아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네가 그렇게 잘났어? 전... 아니요... 제가 그렇게 잘났으면 제가 하는 짓마다 과하게 귀엽게 하고 다녔겠죠. 다들 괜찮아? 있지? 그거 알아? 난 누구처럼 주인공이 나타나고 나서 마법같이 가슴이 커지거나 하진 않거든? 나츠키 씨! 저기 나츠키, 그건 좀... 너랑은 상관없잖아! 싸우지 마, 얘들아!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드디어 알아차린 두 명은 갑자기 날 바라보며 섰다. 거미 씨, 나츠키 씨는 그냥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... 아니야! 유리가 먼저 시작했어. 유리가 간단 명료하게 글 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했으면 이런 싸움 같은 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야. 이유도 없이 시를 이리저리 꼬아서 난해하게 만들어 놓으면 의미가 없잖아? 시는 내용을 독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. 시험지처럼 계속 들여봐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. 거미야, 쟤한테 설명 좀 해봐. 잠깐만요. 언어에는 복잡하고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.
그게 복잡한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.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면 감정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낭비잖아요. 거미 씨, 당신이라면 이해하시죠? 그렇죠? 똑바로 말해! 어쩌다 이게 이 지경까지 온 거지? 내가 글쓰기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... 가만, 이거 점수 딸 기회가 온 거 아닐까? 그렇다면야 나는... 유리, 넌 정말 재능 있어. 글쎄요... 하지만 나츠케 말이 일리가 있어. 그렇게 생각해. 난 무슨 변명거리라도 만들려고 뇌를 쥐어짰다. 난 단 몇 개의 단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되게 의미 있는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.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주잖아. 그리고 나츠케 씨는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. 그래, 맞아, 그렇지? 이제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? 하지만... 나츠키, 그쯤 해도... 뭐? 나? 그치만 유리가 쏘아 붙이는 거 못 봤어? 나츠키가 울먹이며 말했다. 저기... 아무래도 어제 했던 말이 맞다고 생각해. 글쓰기는 되게 개인적인 거라 이렇게 서로 시 공유하기가 힘들다는 건 잘 알아.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는 하니까 말이야. 아주 작은 비판도 상대방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. 어깨 너머로 살짝 눈치를 봤다. 사유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. 그러니까... 비판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. 어찌됐든 넌 대단한 작가야, 나츠키. 나츠키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놀랐는지 말을 더듬는다. 알아줘서 고마워. 잘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로 짧게 얼버무린다. 유리. 유리는 맥없이 날 바라보았다. 저기,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잖아. 나츠키도 분명 진심이 아니었을 거야.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신경 쓰지 마.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야. 저기, 나 대신 사과할 필요 없거든? 나츠키가 짧게 숨을 들이마신다. 난 있잖아. 나츠키가 주변 눈치를 본다. 너희 나 좀 그만 쳐다보면 안 될까? 조금 전에 그 당당한 태도와는 다르게 의외로 힘들어하고 있다. 사유리와 모니카가 다른 곳을 본다. 어쨌든 아까 가슴에 대한 거 진심이 아니었어. 알겠지? 그게 다야. 나츠키는 다른 사람들의 눈빛에 피하며 고개를 돌린다. 응응, 유리는 자연 미녀니까. 사유리? 차 끌려올게요. 난 그냥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인데. 부끄러워서 고맙다고 말 못하는 걸 거야. 나는 사유리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다. 그럼 모두 서로의 쉬는 휴가 맞지? 같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. 특히 거미가 말이야.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평소 그냥 놀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도 같고. 아, 난 별로 그런 분위기를 깨려고 온 건... 아니야, 그런 건 아니야. 그런 건 아니야. 아직 집 가기까진 시간이 좀 남으니까. 모두 좀 쉬었다 가자. 물론 수다 떠는 거 말고도 문학에 관한 일은 많으니까. 책을 읽는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돼. 애초에 그게 문예부가 하는 일이잖아. 난 다르게 생각해, 모니카. 응? 어떤 걸? 그건 문예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야. 가장 중요한 건
즐기는 거지. 그것도 그렇겠네. 그래서 사유리가 부부장이 된 거기도 하고. 생각해보면 모니카의 말이 맞다. 문예부원이 되었다는 건 아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겠지.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. 자, 그럼 슬슬 갈 시간인 것 같네. 서로 일시 공유하는 거 다들 어땠어? 엄청 재밌었어. 글쎄요, 가치가 있었다고나 할까요? 괜찮았어. 뭐 대체적으로? 거미야, 넌 어땠어? 그래, 나도 똑같았어. 모두랑 얘기를 나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네. 좋아. 그렇다면 내일도 또 해볼까? 서로에게서 배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. 그럼 네 시도 더 좋아지겠지? 뭐 배운 점이야 있기야 있지. 각자가 어떤 스타일의 시를 좋아하는지를 말이야. 운이 좋다면 점수 딸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. 라고 생각하며 혼자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인다. 감이야, 집에 갈 준비는 됐어? 응, 가자. 사유리는 나를 보며 웃었다. 그러고 보니 사유리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지도 꽤 되었다. 싫다는 건 아니지만. 사유리, 아까 일어난 일 말인데. 어? 뭐 말하는 거야? 있잖아, 유리랑 나츠키. 저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거야? 아니야. 저 둘이 저렇게 싸우는 거 처음 봐. 둘 다 되게 멋진 친구들이야. 너 혹시 저 둘이 싫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?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그냥 네 의견이 듣고 싶었던 것 뿐이야. 좋은 사이인 것처럼 보여서. 있지, 거미야. 같은 동아리에서 시간 같이 보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. 근데 너랑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걸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. 그리고 모두 널 좋아한다고 생각해. 그건... 하루하루가 점점 재미있어지겠지? 사유리는 아직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. 아니 뭐 친구를 사귄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거기서 그만둬야 하는 걸까? 기다리면 미래는 와, 사유리. 나는 사유리의 어깨를 두드렸다. 사유리에게 말한다기보단 나 자신에게 말한 거지만 가끔 사유리는 독백에 도움이 된다니까. 그래. 그래. 한번 해보자.